안녕하세요. 태인 재즈맨입니다. 드디어 재즈 스탠다드 분석법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고 재즈 스탠다드에서 자주 쓰이는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논다이아토닉 코드들의 가능성들과 사용 가능한 스케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스케일과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만으로 모든 재즈 스탠다드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확실히 증명해볼게요. 김태인의 즉흥 연주법 2강 영상 중 메이저 다이아토닉에 대한 설명의 핵심 7가지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들의 코드 톤은 전부 1도 메이저 스케일로만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7가지 모든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에서 1도 메이저 스케일만을 이용해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미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들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즉흥 연주법 2강 얼터드 텐션 강의와 3강 5도 7 만능 스케일 믹솔로디안 플랫 9 플랫 13 강의에서는 5도 7 코드에서의 긴장감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린 5도 7 코드에서 뭘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죠. 이제 논다이아토닉 코드의 대표적인 경우의 수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두 가지 무조건적 전제를 깔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5도 7은 1도로 가고 싶어한다. 1도 메이저든 마이너든 7이든. 두 번째, 2-5-1은 완벽한 진행이다. 2-5-1 짱. 이 두 가지 전제 아래에서 메이저 다이아토닉을 바라볼 거예요. C메이저 다이아토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메이저 다이아토닉에서 자신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5도 7을 가진 유일한 코드는 1도 메이저 7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불평등입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7도 마이너 7 플랫 5를 제외한 모든 코드들에게 5도 7을 전부 부여해줍니다. 제외하는 이유는 일단은 7도 마이너 7 플랫 5는 향할 만한 코드가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2도 마이너 7부터 6도 마이너 7까지 자신을 향하는 5도 7을 부여받아서 첫 번째 불평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부여된 5도 7들을 통틀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향하는 코드가 전부 1도 메이저, 1도 마이너 혹은 1도 7이겠죠. 그리고 목표가 되는 코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향하고 싶어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들이 5도 7이겠고요. 5도 7, 1도 메이저 7, 5도 7, 1도 마이너 7, 5도 7, 1도 7 진행들이 즉 5-1 진행들이 추가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코드 진행이라고 전제를 깔았던 코드 진행은 5-1 진행이 아니라 2-5-1 진행이었죠.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싶어하는 2-5를 가진 유일한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는 1도 메이저 7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불평등입니다. 두 번째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전에 2-5-1의 성질을 짚고 넘어갈게요. 2-5-1 코드 진행은 1도가 메이저 7인지 마이너 7인지에 따라서 메이저 2-5-1 혹은 마이너 2-5-1으로 구별되고 그에 따라서 2도 마이너의 성질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메이저 2-5-1은 2도 마이너, 5도 7, 1도 메이저 혹은 1도 7. 마이너 2-5-1은 2도 마이너 7 플랫 5, 5도 7, 1도 마이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불평등도 해소시켜줄 수 있겠죠.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추가하면서 만들어진 5-1 진행들의 2도 마이너 7 혹은 2도 마이너 7 플랫 5를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도수는 메이저 다이아토닉 센터키 기준이 아니라 메이저 다이아토닉 각 코드를 1도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D-7이 1도라면 마이너 2-5-1을 만들어야 하니까 2도 마이너 7 플랫 5인 E-7 플랫 5를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이아토닉 코드 기준 6도 마이너까지 이 2 마이너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5도 7, G7을 향하는 2 마이너는 이미 다이아토닉 안에 6도 마이너 7, A-7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이 다이아토닉 6도 마이너 7을 향하는 2 마이너, 2도 마이너 7 플랫 5도 마찬가지로 다이아토닉 안에 7도 마이너 7 플랫 5, B-7 플랫 5 존재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잠시 속였었습니다.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에 대해서만 추가로 2도 마이너를 넣어주면 되고 이 세 가지 논다이아토닉 2 마이너를 통틀어서 Related 2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논다이아토닉 코드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여기 안에 마이너키에서 사용하는 코드들도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 다이아토닉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커리큘럼에 따르면요. 나란 한조 개념 만 적용하면 됩니다. D 마이너 곡이면 F 메이저 다이아토닉으로, G 마이너 곡이면 B 플랫 메이저 다이아토닉으로 구분하면 되겠죠. 이제 각 코드 성질에 따라 사용 가능한 스케일을 정리해 볼게요.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에서는 해당 메이저 다이아토닉의 1도 메이저 스케일을 쓰면 됩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해당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의 1도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릴레이티드 2 마이너에서는 해당 릴레이티드 2 마이너가 존재 가능한 다이아토닉 세계관에
1도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 메이저 다이아토닉을 예로 들어서 2도 마이너스 7, D 마이너스 7에 대한 related to minor 9, E 마이너스 7 플랫 5를 볼게요. E 마이너스 7 플랫 5라는 코드가 존재 가능한 유일한 다이아토닉 세계관은 12키, 즉 12개의 메이저 다이아토닉 세계관 중 오직 F 메이저 다이아토닉밖에 없습니다. 그럼 F 메이저 스케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도 마이너 E-7에 대한 related to minor 9, F# -7 flat 5는 존재 가능한 유일한 다이아토닉 세계관이 G 메이저 다이아토닉이죠. 그럼 G 메이저 스케일 쓰는 겁니다. 꼭 마이너 코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미넌트 7 코드가 나왔는데 그 다음 코드 기준에서 5도 7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도미넌트 7 코드가 존재 가능한 유일한 다이아토닉 세계관의 1도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4도 메이저 7 F 메이저 7에 대한 related to minor는 G 마이너 7이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 얘는 마이너 7 플랫 5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 7이니까. 마이너 7은 메이저 다이아토닉에서 유일한 코드 성질이 아니죠.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6도 마이너 7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이미 related to minor, 즉 2도 마이너로서 빌려온 친구이기 때문이죠. 그럼 G-7이 2도 마이너 7인 경우의 수 F 메이저 다이아토닉밖에 없죠. F 메이저 스케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related to minor G-7과 함께 물려있는 secondary dominant C7까지 바라보면 이 G-7, C7, 2-5는 오직 F 메이저 다이아토닉에서만 존재 가능한 2-5죠. 그럼 둘 다 F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할 수 있을 텐데 아까 secondary dominant는 전부 믹솔로디안 플랫 9, 플랫 13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메이저로 향하는 5도 7은 향하는 메이저 코드의 1도 메이저 스케일과 본인의 1도 믹솔로디안 플랫 9 플랫 13을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이아토닉 5도 7인 G7에게도 적용되겠죠.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 규칙들에 따라서 체로키 A파트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곡의 센터키 메이저 다이아토닉에 속해 있는 코드들은 전부 다이아토닉 기준 1도 메이저 스케일 사용. 메이저 다이아토닉에 속해 있는 5도 7의 경우에는 해당 코드 베이스의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 혼용 가능. 둘, 논다이아토닉 도미넌트 7이 다음 코드 기준 5도 7일 경우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하나의 예시죠. 해당 코드 베이스의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 사용 가능. 메이저로 향하려는 5도 7일 경우 향하려는 코드의 1도 메이저 스케일도 혼용 가능. 마이너로 향하는 5도 7의 경우 혼용 불가. 셋, 논다이아토닉 도미넌트 7이 5도 7이 아닐 경우 해당 도미넌트 7 코드가 존재 가능한 메이저 다이아토닉 키의 메이저 스케일 사용.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사용 불가. 넷, 논다이아토닉 마이너 코드가 마이너 7 플랫 5일 경우 해당 마이너 7 플랫 5 코드가 존재 가능한 유일한 메이저 다이아토닉 세계관의 센터키 메이저 스케일 사용. 다섯, 논다이아토닉 마이너 코드가 마이너 7일 경우 먼저 2-7으로 해석하고 다음 코드가 5도 7인지 확인 후 2-5가 맞다면 해당 코드가 2도 마이너 7으로 존재하는 메이저 다이아토닉 세계관의 센터키 메이저 스케일 사용. 뒤에 5도 7이 나오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2-7으로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변형과 예외가 있습니다만 이 규칙들을 우선 기본으로 보고 변형과 예외의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 곡들을 분석해보면서 매뉴얼을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주길 바라는 곡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 기본 규칙들에 따라서 체로키 A 파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플랫 메이저 키 곡이죠. 먼저 센터키 메이저 스케일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할 수 없는 논다이아토닉 코드부터 골라냅니다. B 플랫 메이저 키니까 B 플랫 메이저 다이아토닉에 속하지 않는 코드들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논다이아토닉 코드들을 골라내면 되겠죠. 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코드들은 모두 B 플랫 메이저 스케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5도 7들을 체크합니다. 전부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4마디 B 플랫 7은 4도 메이저 7인 E 플랫 메이저 7을 향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이며 메이저로 향함으로 B 플랫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과 향하는 코드의 1도 메이저 스케일인 E 플랫 메이저 스케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마디 G7은 2도 마이너 7, C-7으로 향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니까 G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만 사용할 수 있고 16마디 F7은 1도 메이저 7, B 플랫 메이저 7으로 향하는 5도 7이며 센터키 다이아토닉에 포함되어 있는 코드니까 F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과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논다이아토닉 도미넌트 7, 7, 8마디 A 플랫 7과 11, 12마디 C7입니다. 둘 다 다음 코드 기준에서 5도 7이 아니죠. 이럴 경우 해당 도미넌트 7이 존재 가능한 유일한 메이저 다이아토닉 세계관의 1도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A 플랫 7이 존재하는 유일한 메이저 다이아토닉 세계관은 D 플랫 메이저 다이아토닉입니다. D 플랫 메이저 스케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접근 방법도 있는데 아직은 비밀입니다. 어차피 저는 제가 아는 거 다
풀 거예요. C7이 존재하는 유일한 메이저 다이아토닉 세계관은 F메이저 다이아토닉이죠. F메이저 스케일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3마디 F-7은 논다이아토닉 마이너면서 2마이너라고 가정하고 봤을 때 이후 상황이 5도 7, 1도 메이저 7으로 맞아떨어지죠. F-7이 2도 마이너 7으로 존재 가능한 유일한 세계관은 다음 마디 B플랫 7과 마찬가지로 E플랫 메이저 다이아토닉입니다. 두 마디 전부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코드, 2-5를 E플랫 메이저 다이아토닉에서 그대로 빌려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웃기죠? 3-4-5마디를 보면 분명히 E플랫 메이저 2-5-1인데 2-5에서는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쓰고 정작 1 E플랫 메이저 7에서는 B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써야 됩니다. 왜냐? 다이아토닉 코드를 향하는 논다이아토닉 2-5들은 자신이 향하려는 해결 코드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해당 코드의 스케일을 연주합니다. 하지만 정작 4도 메이저 7인 해결 코드 본인은 센터 키에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스케일 사용법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제가 진짜 어프로치 노트도 안 쓰고 메이저 스케일이랑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만으로 A 파트 연주해 볼게요. 충분하죠. 스케일 두 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이 두 가지 스케일 이외의 접근법도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 재밌겠다. 그죠?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분석법과 접근법이 좀 남아있습니다. 다른 곡들 분석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댓글에 원하는 곡 꼭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태인 재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